안녕하세요. 우리마을 PD 김윤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연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모임도 취소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많이 조심스러우시죠? 그래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 바로 신사일동 주민센터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들 하고 계세요? 목도리예요. 어르신들 드리고 싶어가지고 뜨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부실부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혹시 다 직접 뜨신 거예요? 아, 여럿이 나눠서 떴어요. 여기서 같이 모임을 못하니까 각자 집에서 떠갖고 와가지고. 보통 이거 하나 정도 뜨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되나요? 한 뭐 부지런히 뜨면 한 3시간 정도면 뜨겠더라고요. 와, 3시간에 하나. 완전 네. 프로시다. 실력. 자, 지금 마무리하는 거? 자,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랑의 목도리. 자, 근데 이 안에는 목도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오픈해 볼게요. 목도리 있고요. 따뜻한 겨울낯이라고 예쁜 모자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장갑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겨울을 위한 모든 세트가 다 구비된 것 같고요. 자, 끝났습니다. 와! 기분이요? 좋죠. 일단은 없는 솜씨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게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고맙더라고요.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들어서 코로나가 지금 극상해지면서 목도리는 총 70개 제작했습니다. 신나공 사업은 신사일동 나눔 공방이라는 뜻인데요. 2019년도에 주민자치 사업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 주민분들이 소모임을 구성하여서 저희가 뜨개질 교육 같은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물품을 어려운 이웃분들한테 전달해서 따뜻하게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먼저 해드릴 거고요. 네, 사랑의 목도리. 네. 진짜 너무 따뜻하고요. 뛰신 분이 정성스럽게 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한땀한땀 받는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목도리는 이웃사랑,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마을 PD 김윤희였습니다.